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뉴스를 봤는데 울산 태화강에 바로 밀치라고 하는 가숭어가 거의 수십만 마리가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게 진짜인지 그리고 진짜라면 얼마큼 어떤 개체들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제가 직접 현장에 한번 나가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한번 가볼게요. 렛츠기릿. 자, 지금 수소문 하면서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야, 여기 진짜 공원이 국가정원이라는 건데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뉴스에 나온 곳을 그냥 그대로 보고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어디 있니? 이야, 근데 뉴스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좁은 구역에서 보였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태화강이 굉장히 큽니다. 이야, 지금 뭔가 흔적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요, 숭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점프를 하거든요. 보이시나요 여기? 와, 야, 여러분들 지금 얘네 펄쩍펄쩍 뛰길래 제가 한번 와서 봤는데 저기 위쪽에 좀 안 보이죠? 와, 여기가 너무 물이 탁해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20cm 정도?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쪽 부분에서 계속 이제 가숭어라 하죠? 이 밀치라는 친구들이 계속 점프를 하는데 지금 바로 옆에서도 지금 점프를 했거든요. 야, 자, 지금 둘러다 보고 있는데 밀치떼들이 있긴 한데 잘 안 보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얘들아, 야, 밀치떼 어딨어? 어딨니? 얘들아? 아,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요, 지금 심지어 강인데도 갈매기들도 중간중간에 껴있거든요. 호호, 신기하구만. 아, 지금 굉장히 좀 많아 보이는 곳을 찾았는데 지금 여기 일렁이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와, 와, 제가 보니까 일제히 움직이면서 사라졌는데, 자, 한번 천천히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금 물이 일렁이는 게 지금 가숭어 친구들이 단체로 이제 군영을 하면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 저쪽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야, 이쪽에 물려 있는데 여러분들 좀 점선 같이 약간 실선으로 이렇게 조금씩 보이시나요? 와, 크기가 크진 않은데 지금 이쪽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쪽 라인으로 해서 싹 다 밀치로 지금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눈치가 빠른 게 가까이 가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드론으로 살짝 띄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드론을 이렇게 쫙 띄우면 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점점 한번 천천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안 보이죠? 아직도 안 보이죠? 하지만 조금 더 내려가면 와, 뭔가 보이죠? 와, 이 일직선 라인으로 검게 있던 게 와, 다 가숭어였습니다. 일명 밀치라고 하는 건데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확실히 밀치떼들이 물고기 반, 물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쪽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넓은 이 태화강 한 일부분에 있는 친구들이고요. 아마도 더 많은 곳이 있을 텐데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 저기 봐도 굉장히 톡톡 튀면서 바짝바짝 빛나는 게 보이시죠? 이야, 와,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 진짜 이 가숭어, 이 숭어라는 거는 바로 바다고기인데 이 바다 물고기가 왜 태화강에 왔을까요? 우선 추측한 게 몇 가지는 있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드디어 조금, 와, 자, 여러분들 여기만 봐도 지금 수만 마리의 가숭어 떼들이 있는데 생각한 것처럼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기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저런, 왜 이 친구들이 바다에 있다가 민물로 왔을까요? 진짜 여기가 다 있네. 이 가생이로 지금 가숭어라고 하는 밀치떼들이 가득합니다. 잘 안 보일 뿐이죠. 왜 가요? 아, 물어볼라 했는데 어디 맞냐고요. 아, 의사소통 좀 할라 했더니만 도망가 버리네. 저부터 도망가시네. 아, 여기 조류분들은 조금 냉정하신 것 같습니다. 저기요, 여기 어딨냐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구역 안내라고 써있죠? 낚시금지, 야영금지. 자, 여러분 이런 데서 하시면은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라고 써있네요. 와, 아, 여기구나. 자, 여러분들 드디어, 와, 여기 너무 커요 태화강이. 그래서 드디어 뉴스에 나왔던 그 현장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난간에서 이렇게 펜스에서 아래쪽을 좀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자, 과연, 와, 여기 엄청 많네.
와, 이게 가숭어라고 하는 바다 물고기예요. 와, 진짜 뉴스에 나온 것처럼 엄청 많네.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에 해서 여기 검은색 물결들이 하나같이 다 가숭어 떼입니다. 와, 대략적으로 1, 2년 정도 된 친구들인데 실제로 엄청 많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게 보이시죠? 자,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이제 가숭어 친구들이 여기 왜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보통 바다 물고기들은 보통 바다에 사는 게 맞는데 여기 온 이유 중 하나가 첫 번째로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가에 때로 몰려오는 이유 중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설인데 이 바다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기생충 몸에 붙어 있는 기생충들을 민물로 옮으로써 삼투압에 의해서 몸에 있는 기생충을 죽여서 떼어내는 목적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분이 좋아서입니다. 장난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은 애들이 계속 점프하고 그러는데 지금 어우 죽은 것처럼 누워 있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진기한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야, 진짜 여기 가숭어들이 엄청 몰려 있습니다. 이제 1, 2년생이어서 좀 작아서 그렇지 4, 5년생이 되고 수십 센치까지 커지는 이 가숭어들이 다 컸을 때 모여 있으면은 사실 이부피가 아니라 이렇게 커질 거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시민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보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없지? 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여기에 거의 꽉 차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곳저곳에 많이 흩어졌다는 거고 자 아무튼 이게 뉴스에 나온 곳을 직접 오니까 실제로 있었네요. 와 뉴스에 나오고 지금 하루 뒤거든요. 정말 정말 신기반기. 아 이거는 진짜 제가 뭐 홍보 차원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여기 경치가 너무 이쁘고 해가지고 날도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네요. 제가 한번 드론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와 진짜 맞습니다. 이 밀치 친구들이 굉장히 눈치도 빠르고 굉장히 재빠르게 돌아다니는 모습 그리고 수천, 수백, 수만 마리씩 군역을 이루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와, 이런 거를 볼 때마다 굉장히 자연의 신비로움을 한층 더 느끼는데요. 그래서인지 새들도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이는 태화강이기도 합니다. 와, 철새 친구들이 와서 사냥도 하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몰려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이죠. 모여야 산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가숭어, 밀치 이 친구들이 수면 위로 점프를 하는 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물결이 일어나고 첨벙첨벙 빠지는데 물 밖으로 점프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가숭어뿐만 아니라 물고기들은 이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할 때 아가미에 산소를 많이 주입하기 위해서 점프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근데 이 태화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연어나 황어 은어 같은 회기성 어종들이 많이 돌아오는 강이기 때문에 아까 어느 부분 정도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어도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와 왔구나 숭어야 아니 가숭어야. 오 지금 철새인 것 같은데요. 지금 외가리로 추정되는 친구가 지금 이쪽에서 가숭어들이 아까 일렬로 쫙 지나갔거든요. 무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가숭어 밀치떼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숭어가 우리나라에는 이제 가숭어라고 하고 참숭어라고 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가숭어 같은 경우에는 눈 테두리에 노란색 테두리가 굉장히 두텁고 진합니다. 그리고 꼬리 지느러미도 끝에가 참숭어와 다르게 조금 더 두터운데요. 지금 지나가는데 잡아먹어라 제발 성공해 제발. 아이고 야야 야 성공해야지. 와 근데 진짜 외가리가 있는 거는 또 기가 막히게 알고 애들이 계속 피해 다니거든요. 아이고야 응원했지만 좀 실패했네요. 자 그래도 먹을 게 하도 많으니까 언젠가 또 성공할 겁니다. 짝짝 야 되게 특이하게도 지금 육식어종들이 주변에서 첨벙첨벙 하면서 잡아먹는 듯 한데요. 지금 여기 있는 가숭어 친구들이 이쪽에 완전 민물가인 굉장히 노을 좋고 이 좁은 이 개울가에서 흘러내려왔거든요. 이처럼 이 바다물고기지만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민물가로 찾아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무튼 그 중에서도 숭어가 이 대표적인 어종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태화강에서 심심치 않게 매년 보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도심가의 하나의 구경거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친구 말고도 서울 도심가에서도 정말 큰 숭어들이 때로 무리를 지어서 보일 때가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촬영할 수 있으면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멀리까지 왔는데 우리 외가리가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귀중한 장면을 많이 포착했던 것 같습니다. 야, 옆에 지나가잖아. 제발 이번에 성공해. 너 성공하면 보고 갈게. 나이스! 못했지? 아, 야, 너 좀 잘 좀 해봐. 지금 엄청 오잖아. 거의 이거 이벤트야. 먹이 이벤트. 되게 조그만 애들이 엄청 돌아다니네. 야, 아이고. 야, 너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아, 이것도 하나의 재미거리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4시간 거리에 있는 울산 태화강까지 와서 가숭어임, 일명 밀치떼를 봤는데, 사실 군데군데 몇천마리씩 이렇게 군영을 이뤄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봤는데, 사실 이 태화강이 굉장히 크고 곳곳에 굉장히 많은 걸로 추정한 것을 보아서는 제 생각에는 한 수십만 마리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민물가에 오는 거는 먹이활동을 하면서 휴식기를 거치고 굉장히 추워지면서 다시 바다로 돌아가기 위함인데, 이렇게 이번에 온 친구들은 굉장히 가숭어가 작았지만 또 큰 가숭어나 숭어들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불법적으로 잡아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튼 이렇게 와서 신기한 걸 많이 봤으니까 저는 이제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친구야, 나는 개인적으로 널 응원한단다. 오늘 한 100마리 먹고 가라 집에. 아이고, 근데 이거 왜 할이 많나?